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네 가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위치로부터 다수의 스트리머들이 유입이 되면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매출은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업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인수했던 CTTD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수비 2분기에 론칭이 시작될 텐데요. 일단 2분기부터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베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내년부터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이렇게 1분기 좋은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미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의 장비 발주에 따라서 세라믹 히터와 ESC 제품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까지 코미코는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부각이 됐는데요. 미국 법인에 2007년에 미국 오스틴 그리고 2019년 힐스보로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피닉스의 추가 투자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가 예정됩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화 요인은 아니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고 미국 내 법인 확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 랩에서 이 토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로 메리츠증권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화장품 주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죠. 이 아이패밀리 SC 1분기 영업이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6%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강세를 보였고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스테디셀러인 주시 레스팅 틴트와 멜팅밤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제품으로 출시됐던 글래스틴 글로스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기타 품목까지 확장되는 부분들 모두 주요합니다.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B2B화된 화장품 사업 구조 속에서도 소싱이나 유통, 브랜드까지 이 3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은 4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상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기저효과와 바이오 및 연결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대상에서 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인데요. 주요 제품은 전분당이고요. 이뿐 아니라 라이신과 아미노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곡물 투입에 대해서 이 곡물 투입과 부담이 있었고 라이신도 시황 악화를 겪게 되며 사업적인 부분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50억 원 내에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옥수수 투입과 안정화로 전분당 마진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라이신은 시황 회복 가능성과 아미노산에 대한 생산 확대까지 지금은 소재 부문에서 연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네 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증시 일정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일정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M&S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1M&S는 1981년 제1공작소로 시작해서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1M&S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의 상당 기준보다 3,000
2,000원이 더해진 2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고요. 필요한 증거금은 최소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주를 청약한 분들에게는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상장일은 4월 30일입니다. 다음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스코넥이 메타와 공동 개발한 XR 게임인 스트라이크 러쉬가 오늘부터 출시가 됐는데요. 2022년 메타와 가상현실의 게임의 공동 개발에 착수한 이래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게임입니다. SF풍 전장에서 팀을 이루어서 전령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게임인데요. 메타 퀘스트 스토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코넥과 함께 XR, VR 관련주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된다면 메타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일정도 체크해보시죠. 네, 다음 일정으로는 넷마블 일정도 함께 있습니다. 레이븐2가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늘 개최하게 됐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블록버스터 신작인 MMORPG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참고로 레이블이 2015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해서 6개의 상을 받은 게임이었고요. 출시 40일 만에 일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흥행 게임이었기 때문에 후속작인 레이븐2까지 좀 흥행을 가져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오늘은 간담회를 가지게 됩니다. 5월 달에 이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남에서는 주주 행동주의의 동향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특성 그리고 주주 제안 공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동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게 될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정도 체크해보시죠. 네, 첫 번째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되고요. 같은 시간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까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한 주 만에 1만 천 건이 줄어들 정도로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함을 확인을 했는데요. 연준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게 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에서도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발표되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경기 산업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에는 3월 기존 주택 판매와 함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는 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된다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판매 지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미국의 4월 주택 시장 지수는 51로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발표되게 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연준 의원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투표권은 참고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네, 투표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표권이 있는 총재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어제 ASML이 실적이 참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반도체 종목인 TSMC의 실적 발표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TSMC의 실적 발표와 함께 넷플릭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